K-드라마 특징. 네, 다음 면접자 김금옥 씨.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시네요? 네, 무전공자입니다. 무전공자라. 지난 8년 동안 뭐 하셨나요? 크리에이티브 딜리버리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딜리버리. 우유 배달이라고. 네, 구 명칭으로 우유배달이라고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딜리버리요? 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소 젖가슴을 짜서. 금옥 씨, 네? 디자인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공자도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토익 점수는 있으신가요? 영어로 디자인하나요? 없습니다. 금옥 씨, 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꼭 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가 꿈인데 무전공자에다가 디자인 경험도 없으시고 토익 점수의 중요성을 모른다라.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국내 탑급 디자인 회사 탱글탱글 면발입니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인턴 3일이라도 하고 싶어 죽을 듯이 투쟁하는 것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디자이너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K-드라마. 우유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8년 동안 소찌찌 밀크를 배달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 우유는 따뜻한 위로, 성장기 아이에게 우유는 확실한 배움, 음습한 한남에게 우유는 누군가의 가슴인 것처럼 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요. 이처럼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많지만 디자이너도 결국 고객에게 가장 와닿는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란 우유 배달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짐입니다. I got highs on that 4-5. 왜? 야, 너 탱글탱글 몇번 합격됐다며? 뭔 소리야? 나 최후 3인 못 들어갔어. 뭔 소리야? 너 추가 합격이야! 뭐라고?